예, 안녕하세요. 청옥실입니다. 다름이야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는 옹정건데 복숭아 수북무늬죠. 쉽게 복숭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옹정 때 아홉 개를 이제 그린 게 많은데 우리가 보면 수북무늬나 복숭아 그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지도 한번 보세요. 관지도 이게 권륜견자 치고 상당히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명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. 이게 그 반이라니까 우리 접시죠. 쉽게 우리나라 말로. 근데 중국말로 바느라고 하잖아. 완이 아니라 반. 반은 넓다는 거죠. 넓은 반자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시 같은 거 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형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야 그것이 뭐냐면 요거는 명품 맞습니다. 진짜 좋은 도자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를 옹정 때 보면은 약간의 그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약간 으슥하게 진하지가 않고 우리가 수북문에다가 특히 요런 그 잎새, 복숭아 잎새 있잖아요. 요런 걸 보시면은 이 되게 맑으면서도 연한 기분이 들어요. 그리고 잘 그렸어요. 요런 것만 보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신작인지 가작인지는 요즘 나온 건지 아니면 뭐 필름 작업한 것도 있고 뭐 요즘 뭐 신작 유약으로 쓴 것도 황유약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다 보면 한결이 틀릴 거예요.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보셨고 특히 요런 복숭아 줄기하고 이런 꽃무늬하고 복숭아 무늬하고 복숭아도 이렇게 선하게 생기면서도 이 약간 아주 진하지도 않고 아주 진짜 복숭아 너무 익은 것 같은 느낌 선하게 익은 그런 그 뭐랄까 잘그 보안도 잘 많고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뒤편도 우리가 보면은 역과장 이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그렇고 요거 명품 맞아요. 이거 좋은 도자기고 옹정 거 봐도 괜찮을 거예요. 왜냐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뭐 옹적 너무 많으니까 어떤 도자기가 너무 흔하게 많으니까 그러는데 요런 거는 옹적 거로 보셔도 100% 맞을 거예요. 왜냐면 지름이 한 21.2cm 21.2가 나오고 지름이 그리고 밑굽이 한12.5고 여기 높이가 한 4cm 나오네요. 그러니까 요런 도자기 아주 명품이고 상당한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것도 한번 유약과 그 비교 우리 항상 우리 집은 밝은 데서 찍었기 때문에 뭐 검은 데서 나온 것은 뭐 비교할 수 없어요. 아무튼 그거는 제 할아버지 똑똑한 사람도 못 잡아요. 왜냐하면 이 껌껌한 데서는 절대로 이 유약이 감결을 못 해요. 네, 좋은 데뭐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게 참 헷갈리기가 힘들어요. 구별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수해 주시고 요런 도자기는 상당히 발색도 좋지만은 은은하면서도 맑으면서도 항상 그 옹정 때그 특유의 그 유약 그 발색이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은 근데 항상 얘기했죠. 요런 잎새 같은 거 줄기 같은 거 나무 보면은 복숭아 보면은 어딘가 우리가 보면 요즘 나오는 흔한 거하고 민국 때 아니면 20년 10년 전에 나온 거그 요즘 신작 도자기 이런 거하고 다 틀려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고 이 관지 또한도 잘 그렸죠. 관지도 범랑으로 잘 그렸지만은 진짜 다쓴 거예요. 쓴 거예요. 뭐 누른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림 또한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 연이 그 수북물 있잖아요. 접시하고 틀릴 거예요.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한결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공부라도 많이 하셔가지고 수북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린 것은 약간 색깔 그런 이런 부분이 어딘가 옹정 때하고 우리가 뭐 광서 때하고 틀리듯이 권륜 때도 틀려요. 약간의 비슷하지만은 이 유약하고 그리고 이 도화나 이런 데하고 이런 데하고는 약간의 그 꽃무늬 아니면 이제 이 줄기 무늬하고 권륜 때 약간 틀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발색 또한도 틀리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